1월을 보니까 좋네요. 오늘 나갈 차례 275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부지런히 가도록 하죠. 자,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인데,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은 어디에 받느냐? 제일 처음 나온 말이 등기 원인 나와 있죠. 네, 제목에. 그럼 제3자 허가 받는 것은 등기 원인에 받게 됩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 그거는 체크해놓고 넘어가시고 일단 뒤에 갔다가 다시 올게요. 하나 두 장 넘어가시게 되면 중요한 것이 이제 278페이지에 3번에 중간에 등기 원인에 대해서 행정관청 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서 1번 판결, 2번 소유권 보조 등기 나와있죠. 거기 중요한 겁니다.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제3자 허가는 어디 받느냐? 아까 등기 원인에 제3자의 허가 등을 받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등기 원인이 있게 되면 제3자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반대로 등기 원인이 없으면 제3자 허가 받을 필요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존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는 등기 원인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제3자 허가등의 승낙은 일체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넘어가시는데, 보존등기의 경우는 할 자격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우시고, 보존등기 할 땐 토지거래가증이나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그 다음에 검인 같은 건 일체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거 기출문제에서 보존등기 할 경우 첨부할 필요가 없는 서면은 내고 답이 된 것이 허가증이 한번 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거 세 번째 거 체크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두 번째 판결 받은 경우도 과거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판결을 받은 경우는 원칙은 제3자 허가등기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해서 등기법이 규정을 합니다. 등기법 받지 않는다고 규정을 딱 해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판결을 한 제도가 허가제를 회피하는 탈법을 이용돼서 예외적으로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건 대상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큼만은 공법상 허가는 받으라는 것이 요게 예외 규정이에요. 이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게 됩니다. 그럼 등기법은 판결의 경우 받을 필요 없다 규정했지만 특별조치법에서는 이전 등기할 때만큼 허가를 받으래요. 그래서 교재를 읽어보니까 판결에서 기억 니은번은 원칙 받지 않는 경우, 디귿번이 받는 경우인데, 판결 등 집행권에 의한 등기는 신청 대상인 등기에 제3자 허가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러한 서면의 제출은 요구하지 않는다. 제출할 필요 없고, 마찬가지로 등기 원인에 대해서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 찾으셨어요? 판결을 일체 가져가지 않는 것이 등기법의 규정이지만, 반대로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해서 다른 건 대상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받도록 강화시킨 겁니다. 왜 그랬느냐? 판결을 허가를 안 받다 보니까 여기 탈법으로 이용이 돼요. 우리 강의실이 허가구역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 땅을 여러 번에 팔으려고 해서 기획을 체결할 목적입니다. 허가구역은 허가 신청 들어가야 되죠. 공동으로 신청 들어간 경우에 허가나 불허가 며칠 내 결정하게 되어 있나요? 허가나 불허가는 허가 신청 들어가게 되면 허가 불허가 결정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15일 내 결정 내려줘야죠. 며칠이라고요? 15일 내 결정 내려주는데, 15일 안에 결정하게 되는 시군구청장들이 하는 말이, 저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의 땅을 팔지 말고 이 땅을 대전시가 필요로 하니까 대전시에 먼저 팔으라고 저에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파시오 두 글자로 줄여서 선매청 들어왔어요. 선매는 구속력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제가 선매 불응을 하니까 귀심쩍 올려가지고서 허가가 안 나왔다 가정해보자고. 토지를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옛날에 판결을 허가를 안 받을 당시에는 둘이 짜요. 짜고 매매대금 다 받은 제가 등기 넘기지 않는 걸로 가장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십니다. 판결 받으러 가서 저에게 하는 말이, 판사가 땅을 파는 사실이 있느냐? 있다. 대금 받은 거 있느냐? 있다. 등기 안 넘기고 있느냐? 있다. 등기 넘겨라 땡땡땡. 판결 받으면 허가증 필요 없잖아요. 여기 싹 돌아가다 보니까 그걸 잡아내려고 다른 건 대상이 아니고 어떤 등기 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큼만은 공법상 허가는 면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예외 규정이니 주의하시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따져볼 것은 공부 공부할 때 배우신 내용, 허가를 언제 받는지, 농지취득자이지만 언제 처음 받는지, 두 개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거 체크해놓고 넘어가시고, 시험은 여기서 잘 내요. 요거 가지고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공부 배우신 내용에서 페이지가 275페이지 돌아오게 되면 이런 이제 요건복이니까 이런 허가를 안 받은 경우에 위에서 1번이면 3번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효력 발생 요건이 있고, 또 하나는 취소 요건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항력이 없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허가제예요. 토지을 허가 안 받고 거래하게 되면 효과는 무효다. 단 허가 받을 걸 전제로 했을 때에는 유동적 무효로 간다고 배운 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자 같은 경우는 법정 내리 동의 안 받게 되면 취소할 수가 있고, 임차권 양도와 전대시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275페이지에 중간에 요건이 그 세 가지가 그 뜻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은 뭐라고요? 허가제. 그 두 가지는 뭐 이해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3자 허가 등을 정보 제출하는 경우에서 먼저 나온 것이 농지취득 자격 요건인데, 자격증명서 넘어가니까 박스 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나눠져 있는데,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나눠서 보는데, 큰 틀은 잡으시면 돼요. 큰 틀은 법률 행위일 경우는 내야 돼요. 법률 규정을 제출할 필요 없게 됩니다. 큰 틀이 법률 행위는 내야 되고, 법률 규정은 낼 필요 없으니까, 내는 경우는 매매, 증여, 교환, 농지의 양도담보 3번은 잠깐 놔두시고, 4번에 농지의 신탁, 신탁해지, 명의신탁해지, 상속인에 대한 상속 이외에 대한 특정적 유증, 농지전용허가, 신고한 농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할 때도 첨부하게 되어 있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도 첨부하게 됩니다. 동일 가족 내 친족 간의 매매, 교환, 증여 다 내야 돼요. 가만히 대놓고 보면 전부 다 뭐가 많아요? 법률 행위가 많죠. 다 매수, 매수란 말 많이 나오고, 또 하나 참고할 것이 경매나 공매인데, 경매는 법률 규정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법률 규정인데, 경매를 낙찰받게 되면 이 경매의 경우는 경락이니 법원에 내야 돼요. 어떤 애라고요? 법원에 내야지만 농지 경락받은 자에게 허가가 떨어져요. 취득할 자격이 요건이 만들어져야지만 허가 떨어져,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경락인이 등기할 때 내는 게 아니라 법원에 내는 겁니다. 법원에 내게 되면 법원의 판사가 경매 허가를 떨어뜨려줄 수 있을 경우에 등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경매의 경우도 첨부하는데 이건 어디다 첨부하라고요? 법원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낼 저 책 보게 되면, 그럼 등기할 때 내야 돼요? 아니죠. 등기할 때 제출하지 않는다 나온 책도 있고, 지금 책에 나온다고 책도 있는데, 나오는 건 이건 법원으로 내는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출하지 않는 거 보니까 밑에 그 9번은 안 보셔도 되고, 기억 니은 번은 제출하지 않는 거의 경우 농지의 상속, 토지 수용, 공유물 분할, 진정 명예회복, 취득 시효 다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법률 규정이니까.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내에서 농지 취득하는 경우도 면제해 주고요. 농지에 대한 가등기, 저당권, 지상권 전부 다 면제해요. 농지에 가등기 했다고 농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저당권 등기 했다고 농지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지상권도 취득하는 건 아니니까 첨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 유증받을 경우 상속에 대두시켜서 면제시켜주고,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도 면제해요. 일곱 번째, 농지전용 협의란 말이 남아있는데, 요 일곱 번째하고 제출하는 경우 여섯 번째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농지전용 협의라고 나와있죠. 근데 위에 여섯 번째는 뭐라고 나와있어요? 농지전용 신고하고 허가란 말 나와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집을 짓고 싶을 때 시군구청장에 건축 허가 신청 들어가죠. 허가나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일반 사인들이 관공서에게. 일반 사인이 취득하는 건 제출하라는 얘기고, 협의란 말은 이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하는 자가 관공서입니다. 관공서와 협의했다는 얘기는 그자도 관공서란 얘기예요. 동등한 입장이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허가나 신고했다는 얘기는 일반 사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협의했단 말은 관공서 관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는 면제시켜주고요. 나머지
8번, 9번을 생략할게요. 거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큰 틀은 법률 행위는 내고 법률 규정을 낼 필요 없다 틀로 잡고 이해하시면 여기는 넘어갈 부분이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밑에 따라 붙는데 허가제는 공법상 배우셨죠? 대화가 되겠네요. 그러면 허가받는 계약은 유상계약, 무상계약, 어떤 계약 허가받아라? 유상계약 허가받아라. 허가받는 권리는 소유권하고 지상권만 허가를 받는다. 갑자기 조용해져요. 자, 그럼 가등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가등기 허가를 받아라 말아라? 받아야 되죠. 예약을 포함하니까.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지만 하나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가등기 할땐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딱 받으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만. 가등기는 다 필요 없고, 가등기 할때 토지거래 허가 하나만 받으시면 된다고요. 그럼 가등기 할때 검인 받아야 돼요? 안 받겠죠? 가등기 할때 농지취득자의 증명 안 합니다. 그럼 가등기 할때 토지거래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가등기 때 받은 것은 본등기 때 첨부할 필요 없고, 가등기 때안 받은 것은 본등기 때 내야 되는 거예요. 왔다가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가등기 할 때는 모백기 필요 없더라. 토지거래 허가만 필요하니까 제출하는 경우에서 토지에 대한 유상의 오른쪽 박스예요. 유상의 소유권 이전 및 지상권 설정 계약, 또 매매 예약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4번 지문처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 지상권 설정 가등기, 가등기 가처분에 대한 가등기 및 담보 가등기, 가등기도 다 내야 됩니다. 허가는.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매매, 교환, 뇌물 변제, 부담보 증여, 양도 담보 전부 다 유상 계약이 될 것이고, 현물 출자 유상이며 판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판결을 통해서 이전 등기할 경우에 공법상 허가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판결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대상이에요. 제출하지 않는 것들 한번 읽어보실 부분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안 나오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서 6번째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승낙서는 안 나오니 여기 생략하고, 넘어가서 7번째 280페이지에 주민번호 및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란 말 나오는데, 등기 신청할 경우 등기 권리자 입장에서 등기 신청할 때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 서면을 내야 됩니다. 등기 권리자만 제출하면 되고 등기 의무자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매도인은 이미 등기부상 나와 있나요? 나와 있으면 또 제출할 필요는 없고 매수인 즉 권리자만 제출을 하는데, 자연인의 경우는 자기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면 되니까 주민등록 정보 제출하면 되고,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번호가 없는 자들은 부여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맨 밑에 박스인데, 첫 번째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 정부의 경우는 등기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지정고시한 번호 기재하면 됩니다. 이후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는 별도로 번호만 기재하면 되지 증명서면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모든 관공서 입장에서는 이 번호표가 다 있습니다. 표보고 등기해주기 때문에 증명서만 가져가지 않고 번호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출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의 무단번호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지역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어디로 돼 있어요? 주된 사무소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올라가서 제외국민. 제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게 됩니다. 요것도 등기관이죠? 그 다음에 밑에, 왼쪽 밑에 법인도 마지막은 등기관이네요. 등기 업무다 보니까 주로 등기관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네 번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같은 경우는 등기관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하다 보니까 논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체크하시는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누가 부여하더라?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이 시군구청장은 어디를 의미할까? 주된 사무소일까? 부동산 소재지일까? 제한이 없어요. 전국 어디나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단서가 안 붙은 거예요. 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 제한이 있었죠. 근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봤던
중부를 가든 서울로 가든 제한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역적인 제한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소장이나 출장소장의 부여번으로 등기신청하면 됩니다. 여기 단순히 암기인데 주로 답이 되는 것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니까 그거 체크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네, 여덟 번째가 이제 대리가 신청할 경우에 대리권이나 증명 정보란 말 나와 있는데, 대리인의 경우는 등기 신청할 때 대리인을 적어야 돼요. 대리인은 앞면에 적을까 뒷면에 적을까, 신청서 뒷면이라고 배웠습니다. 뒷면에 적게 돼 있는데 대리인을 알기 대리권 증명서만 가져오게 돼 있는 거예요. 대리인의 경우는 단독 신청할 등기이든 2번 지문처럼 공동 신청할 등기이든 채권자와 대위 신청할 등기이든 다 대리가 가능한데, 대리는 둘로 나눠지죠.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더라. 법정 대리 종류는 두 번의 줄에 2번에 친권자가 있고 후견인이 있고, 법인의 경우는 대표기관 즉 대표자가 법정대리가 되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와 관리인까지를 법정대리라고 봅니다. 줄쳐놓으셔야 돼요. 써먹을 테니까. 무등록자 같은 경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법정대리가 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와 관리인이 법정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능력의 경우는 임의 대리인은 의사 능력만 있으면 대리가 될 수가 있으므로 행위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 배웠어요? 민법에서 배웠죠? 하, 참나.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경우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1번 원칙은 누구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있으면 다 가능한 반면, 전자 신청할 때, 아유, 맞아봐야지. 대리는 누구나 다 가능하되 법무사 변호사가 아니면 업무를 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업무를 할 자들은 변호사, 법무사만 가능하고 서면 등기 신청은 대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건 다 가능한데, 하나 주의할 것이 전자 신청할 때 대리만큼만은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인데, 민법 124조에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은 금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예외 규정이 본인의 허락이 있다거나 채무의 이행이 있으면 가능하다 단서가 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이 있을 경우에 매도인의 입장이 채권자 입장, 채무자 입장, 아직 넘기지 마시고 마저 보고 넘어가야죠. 왜 급해. 매도인의 입장이 채권자, 채무자, 매도인은 항상 채무자예요. 돈 받을 건 채권자 입장이죠. 등기 넘기는 것은 채무자 입장, 대금 받는 것은 채권, 등기 넘기는 것은 물권. 어떤 게 우선할까? 물권 우선주의니까 물권 넘길 의무가 있는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이 등기 넘기는 것은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약상만들이 금지 규정이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다거나 채무 이행이 있으면 가능하니까, 등기 넘기는 건 채무 이행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아마 민법 공부할 때 배웠죠. 본인의 허락, 그 다음에 채무의 이행, 등기 신청하는 것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허용한다. 넘어가게 되면 대리권에 언제까지 있을 것이 존재 시점인데, 대리권은 또 대법원 판례예요. 등기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하느냐, 신청 끝날 때까지냐 물어보니까, 판례 입장에서 등기 끝날 때가 아니라 신청 종료시까지예요. 신청 종료시까지라는 얘기는 접수 받을 때까지 있으면 되는 거지, 등기 끝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를 신청한 다음에 대리가 집에 돌아가다가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대요? 사망하셨다고. 네, 대리가 등기 신청하고 죽었대요. 등기 끝나기 전에. 그럼 신청할 때까지 대리권이 있었나요? 네, 그럼 그건 당연히 유효한 등기지 무효 등기는 아니다가 판례 입장이고, 심지어는 맨 밑에 대리권이 없는 자가 무권 내려 등기 신청했을 경우에 그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인데, 실행이 된 경우도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그래서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 정론건 앞에 배운 거 생략하고요. 4번은 대리권이나 증명정보 안 나오니까 여기도 생략하겠습니다. 오른쪽에 9번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인데, 원래 오늘 제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병원에 가 있어야 돼 지금.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아휴 죽겠다. 근데 많이 나아졌는데 금요일날 차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는데 뒤에서 트럭이 꽉 막아가지고서
야, 그거 참 사람의 그 팔자라는 게 운명이라는 게참그 순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울산강이 끝나고 부산으로 버스 타고 쭉 내려가는데 정거장에 섰는데 그 정거장 올 때까지는 DMB가 잡혀요. 그래서 이제 그 YTN 뉴스 보고 오다가 안 잡혀가지고 DMB를 끄고 음악 듣고 이어폰 꽂고 뒤에 딱 기대고 딱 했는데 제가 뒤에 두 번째 앉았는데 갑자기 이따만한 트럭이 와서 꽉 막았어요, 뒤를. 근데 이 막아놨으니까 크게 소리 안 들리고 붕 떠가지고 꽁 떨어졌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뒤로 받쳤으면은 이목좀 날라갔겠죠. 이렇게 딱 받쳐가지고 유리 파편 날라오면서 붕 떠가지고 똑 떨어졌는데 괜찮았거든요. 한 2시간 지나니까 여기하고 등이 결리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고선 내 옆에 사람들 병원에 가래 빨리. 가면은 보상금 받으니까 보험금 받으니까 누워있으면 최소한 1, 200은 아 쌤은 직업이 있으니까 200원 주겠대. 그래서 가라 그러는데 어제도 부산에 하루 종일 보강, 오늘도 여기 보강. 이거 빼먹으면은 보강할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왔는데 목은 많이 났는데 등은 아직도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여기가 결리긴 하는데 만약에 목을 이렇게 안 하고 있었으면은 목좀더 다칠 뻔했는데 두 명은 앰뷸런스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했다가 뒤로 제껴져 가지고서. 근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이러고 일어나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웃음이 나와가지고 나 저는 이제 유리가 튀어가지고 몸이 들어가지고 털어내느라고 고생을 좀 했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러고 다 내리더라고. 내리지만은 그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은 적고 갔는데 이제 주변에서 코치가 들어오겠죠. 병원에 진단 끊어라 일단. 그럼 이제 그 넘으면 이제 뭐 보험금 나온다, 치료비 나온다는 얘기 들릴 테니까 어쨌든 간에 참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더라고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탄 버스 사고 난 것은 액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9번 보도록 하죠. 이제 뭐하고 논장님이 뭐랬는지 아세요? 결리는 데는 소주가 약이래. 소주 한두병 먹고 푹 늘어지자면 다 난다 그러던데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자,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 보도록 하죠. 자, 등기 신청할 때 이제 의의가 등기 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란 말 나오는데 이 주소 증명 정보의 경우는 원칙이 등기 권리자가 내게 됩니다. 권리자란 말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여기서 참고할 것은 주소 증명 정보의 경우 누가 제출하느냐. 원칙은 등기 권리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 규정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이때는 권리자 거하고 의무자 걸다 내야 돼요. 이게 의무 규정이에요. 그럼 전세권 설정하더라. 누구만 가져와라. 권리자 거. 그다음 이거 내는 경우 써드려야지. 이 주소 증명 정보를 내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크게 보존 등기하고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가등기하고 여기까지만 내는 것이에요. 그럼 설정 등기하고 보존 등기하고 설정하고 이전하고 가등기까지 내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이거 외에는 안 내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내야 돼요? 누구 것만 내야 돼요? 권리자 것만. 전세권 설정도 권리자 것만. 저당권 설정도 권리자 것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둘 다. 전세권 이전 등기는 권리자 것만. 이렇게 풀고 나가는 거. 가등기 할 때는 가등기 권자 것만. 가등기 권리자. 이해 갔어요? 그럼 다른 건다 누구 것만 내고 권리자만 내되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큼만 둘다 내는 게 예외 규정이에요. 그럼 매매계열 등기 이전 등기 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 누가 내야 될까? 매매계열 등기 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 둘다 내는 겁니다. 교환계약도 둘 다, 증여계약도 둘다 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 그 밑에 따라 보는 것이 등기권리자가 새로 등기명의 되지 않는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등기명의 표시의 변경등기, 권리 변경등기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요. 그럼 내는 것은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책에 안 나와 있지만 보존등기하고 설정등기하고 이전등기하고 가등 요네 개만 제출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대기 외에는 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원칙은 누구 것만 가져오래요? 권리자 것만. 예외 규정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둘 다 내죠. 여기에 또 예외가 있어요. 또 여기 단 이전 등기를 판결을 통해 등기한다거나 또는 촉탁을 통해 등기할 경우는 이때는 권리자 것만 가져가면 되지 의문자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외 규정인데 원칙이 예외 또 예외예요. 책 따라서 밑에 판례 보도록 하죠. 판례의 경우에 2번만 보세요. 2번만. 2번의 경우에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 제출하면 된다. 그것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번의 경우는 의무자 것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의무자 내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보시라는 얘기고 3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의 경우도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각각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순차로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럼 지금의 경우 병이 등기 신청해 주는데 누구 앞으로 해 주는 거예요? 을 앞으로 해 주는 거죠? 을이 등기 권리자인가요? 그러면 예, 그럼 을의 주소증명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은 같은 의미니까 묶어보시면 돼요. 자, 떠들어 보자고요. 원칙은 누구 것만 내래요? 권리자 것만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둘 다 내는데 여기 판결이나 촉탁일 경우는 권리자만 제출하는 겁니다. 경매는 뭘로 시작해요?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 그럼 경매의 경우 누구 거 내야 될까? 누구? 권리자가 경락인. 예, 경락인 것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묶어놓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내용은 생략합니다. 넘어가서 이게 대장의 경우는 대장 선반의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 있죠. 세부적인 사항 물어보지 않으니까 제목만 체크하세요. 소유권 보존의 보존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의 이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변경 동그라미, 마지막 멸실 동그라미에서 대장은 네 가지예요. 보존, 이전, 변경, 멸실 네 개만 내니까 보존은 툭 쳐버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전, 이전, 변경, 멸실만 대장을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도면의 경우인데 도면 첨부하는 경우는 건물하고 토지 나누시는데 건물의 경우는 도면 첨부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건물의 경우는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잘 내는 부분 아니니까 건물의 경우는 일단 건물에 보존 등기하는 경우에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건물 도면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구분 건물 첨부하는 경우도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 건물은 한옥집인데 도면 첨부하는 경우는 하나의 대지에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한옥집 안에 안채 있고 사랑채, 행랑채 많이 떨어져 있죠. 이런 것도 도면 첨부를 통해서 위치 표시해야 되고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의 경우는 보존 등기할 때 아파트는 도면이 석장이 들어옵니다. 석장을 내 등기하는데 석장은 우리 강의실이 단지일 경우에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이 있게 되면 이 101동, 102동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가 동소제도 요 이해하죠? 그 다음에 동소제도에다 그 다음 102동의 경우는 한 층에 몇 세대가 있는가 한 층의 평면도 그 다음에 세대별 평면도 석장을 내게 되어 있어요. 동소제도 그 다음에 한 층의 평면도 세대별 평면도에서 석장을 내는 것이 의무규정인데 뭐 석장까지 어떤 게 내느냐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그냥 아파트 보존등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건물에 대해서 구분이나 또는 건물을 이게 빠져있더라고 분할하는 경우도 도면을 첨부하는데 구분 분할이라는 얘기는 나눌 때의 얘기인데 자 한 해의 건물이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하고 동일한 대지상에 갑이 가지고 주물이 있게 됩니다. 여기 한 해의 건물이에요. 울타리 안에 이런 건물이 갑이 가진 경우도 있고 2층 건물이 다 갑 소유가 있고 이것도 그 다음에 1층에 이렇게 두 칸이 상가가 있다 이것도 갑 건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여기는 육안으로 볼 때 한 해 건물이 물리적으로 별개 건물이 하나예요. 별개죠. 요거를 나눠서 을 건물로 뗄 수가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건물을 분할했다고 불러요. 분할. 여기는 1층, 2층이 갑건데 2층만 떼어서 을로 갈 수가 있고 한 칸만 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별개를 할 때 뭐라고 부르고? 분할. 하나를 쪼갤 때가 구분이에요. 아파트는 하나를 쪼개죠. 그래서 무슨 건물? 구분 건물이 된 것이 말이. 그래서 별개를 쪼개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고? 분할. 하나를 쪼개는 경우를 구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 정리. 어떻게 나눴나 확인을 위해서 도면 첨부하게 되어 있고, 또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한다거나 임차권 등기하는 이 도면을 첨부하게 됩니다. 요게 건물의 경우고, 토지의 경우는 도면 첨부하는 경우가 토지 일부에 대해서 딱 한 차례밖에 없어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한다거나 지역권 등기한다거나 전세권 등기한다거나 임차권 등기할 경우 도면을 첨부하게 됩니다. 요거 외엔 도면을 첨부 안 해요. 토지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문제를 내게 되면 대부분 다 답이 되는 것이 토지 요거밖에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할 경우에 도면을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 하겠죠? 요것만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보존 등기 경우는 요거랑 요거랑 차이가 발생하네요. 건물은 보존 등기할 때 도면 첨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토지는 어떤 경우도 첨부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다음 도면 첨부하는 경우 아닌 것은 물어보면 답은 대부분 다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답이에요. 얘는 어떤 경우는 없으니까 물어나 봐야지. 그럼 토지 보존 등기할 경우에 토지 보존 등기할 경우에 도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지 보존 등기할 때 도면 있을까 없을까? 현재 우리끼리 하나 둘 셋 있다 그러지 말고 있음이고 없음이고 없다가 뭐야? 자, 있다 없다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장부의 순서가 배운 대로 채워 넣으시면 돼. 장부의 순서가 대장이 먼저 등기가 먼저 대장이 먼저죠. 선대장 후 등기니까.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만들게 되면 항상 같이 만든 세트가 있다 그랬어요. 옛날에 떠들을 때 햄버거랑 세트는 콜라. 이건 잘 기억하시네. 근데 삼겹살하고 세트는 소주. 이렇게 얘기했듯이 토지대장 세트는 지적도 나오시네. 임야대장 세트는 임야도. 그럼 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도면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토지 도면이 궁금하면 지적도 떼보란 얘기지 도면 첨부하는 경우는 아니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래서 항상 토지는 답이 보존등기가 답이에요. 뭐 주의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도면 대출하는 경우는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부분이고요. 넘어가서 인감증명서,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려운데, 인감의 경우는 등기 신청할 경우 의무자가 인감을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는 목적은 이제 서면 등기할 때 신청서에 찍은 도장이 인감증명서 찍을 경우 인감이 맞나 확인할 목적으로 인감을 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인감의 경우는 누가 제출하래요? 의무자가, 권리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인감은 의무자가 제출하게 되어 있고, 제출하는 목적은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목적인데, 등기 신청할 때 모형사가 두 가지가 있더라. 방문이 있고 또 하나가 방문이 서면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신청이 있더라.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때 방문이 서면 등기고 전자가 인터넷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문 신청할 때는 서면 등기다 보니 도장 찍을 일이 있기 때문에 인감을 내야 돼요. 하지만 전자신청은 인감 내는 경우 없습니다. 도장을 찍질 않으니까. 전자신청은 인터넷 등기다 보니까 도장 찍질 않잖아요. 그럼 인감 내는 경우 없고 방문 신청할 때만 내는 것이 인감이에요. 밑에 인감의 용도 보니까 유효기간까지.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만 용도가 정해져 있고 다른 용도는 용도가 없습니다. 매도용이라는 얘기는 원인이 매매 경우만 매도용을 띄고 교환과 증여는 매도용을 요하지를 않아요. 매도용을 띄게 되면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방법이, 매수인 기재한 다음에 등기하는 것이고, 매수인이 기재가 없는 경우는 각하당합니다. 그럼 용도가 매도용밖에 없다는 얘기는 교환과 증여는 매도용일 필요는 없다. 그럼 만약에 집을 팔으려고 매도용을 떼놓은 게 있는데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버렸어요. 그 인감은 쓸모가 없게 돼버렸네요. 돈이 필요해서 은행과 대출 받을 당시에 저작권 등기할 때 이 인감 사용할 수가 있느냐요? 사용할 수? 이건 가능합니다. 매도용이 아닌 건 용도를 따지질 않아요. 매도용만 용도 따지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등기할 때는 매도용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일반 인감을 떼어서 저당권 설정용 기재한 인감을 매도용에 사용할 수,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고 다른 용도 매도용 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매도형을 통해서 가등기할 때 사용할 수 있을까? 매도형이 가등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가등기를 매도형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당권을 가등기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네? 이건 가능해요. 이거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용도의 뜻이에요.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지만 다른 용도가 매도용 될 수는 없고 매도용이 아닌 것끼리는 얼마든지 바꿨을 수도 있다요. 이해 갔어요? 지상권을 저당권에 사용할 수도 있고 전세권을 가등기할 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매도용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용도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그래서 박스 안에 가등기용으로 기록된 인감증명을 근저당권 등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매도용 인감을 시상권 등기 사용해도 각하에서는 아니 된다요. 다 실행해주기 때문에 이 용도의 뜻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효기한은 이제 인감은 3개월, 인감만 3개월이 아니라 주민등록 등초본, 그 다음에 법인등기부, 가족관계기록상 증명서, 대장, 3월로 통일돼서 전부 다 3월 내 걸로 왔는데 묶어버리시면 돼요. 그냥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면 전부 다몇 개월로 통일됐다고요? 3개월로 통일됐고 그 다음에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뭐라고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민법의 원칙이 그래요. 민법은 날짜를 따질 당시에는 초일을 빼고 따집니다. 발급받은 날짜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일 경우 언제까지 쓸수 있을까? 발급받은 날짜 1월 1일일 경우는 1월 1일부터 따져가야겠죠? 초일 빼니까. 그럼 1월 1일부터 한 달은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만기 이렇게 따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가면 복잡하니까 쉽게 가는 요령은 발급받은 날짜가 며칠이래요? 1월 1일이죠? 유효기한 몇 개월이래요? 3개월. 이거 더하면 돼,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이게 더 쉽지 않나요? 2일부터 따져서 뭐 2월 1일 따져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원칙보다는 따로 야매가 편할 때가 있어요. 5월 1일 발급받은 것은 8월 1일까지 가는 겁니다. 이해가죠? 근데 문제는 8월 1일이 휴일이래요. 하루 연장해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건 공과금 날때 똑같은 개념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서 오른쪽에 박스에서 볼거또 없겠네. 2014년 5월 1일 발급받았대요. 언제까지? 8월 1일이죠. 이렇게 따져가면 될 부분이고, 날짜가 빠져 있으면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또 인감을 제출할 자가 누구냐인데, 우리 같은 개인 같은 경우 본인 인감 제출하면 되고요. 법정 대리는 누구 인감이냐? 법정 대리입니다. 근데 아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법인의 법정 대리는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와 관리인이니까 2번, 3번, 4번은 같은 개념이에요. 2번이 법정 대리잖아요. 법인은 누가 법정 대리래요?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와 관리. 묶어버리면 따로 이럴 게 없고, 나올 것은 이제 외국인의 경우는 본국의 인감증명을 떼어온다거나 또는 우리나라 인감 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의 인감제도 있을 경우에 일본과 떼어온다거나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체류 신고한 다음에 인감 발급받을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재외국민이란 말 나오는데, 재외국민은 국적은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 나가 살고 있는 자들, 우리나라 인감을 떼야 됩니다. 외국 나가 살고 있다고 외국 인감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 인감을 떼야 되는데 어디가 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떼는 것은 최후 주소지나 본적지예요. 어디라고요? 최후 주소지 본적지 인감을 떼면 등기할 때 가능한데, 나중에 재외국민들이 인감을 떼러 갑니다. 매도용 떼러 간 경우에 일반 인감을 떼줘요. 근데 매도용을 딱 떼러 가게 되면은 그냥 안 떼줘요. 재외국민이 인감 떼러 왔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영수증 가져가 떼줍니다. 그냥 안 떼줘요. 아니, 쓸 필요는 없어서 상식으로 이해하세요. 그냥 옛날에 이 재외국민들이 애들 유학 나간다고 보내다 부모 따라가는 경우 있어요. 따라가 살다가 돈이 급하게 되니 없어지니까 한국에서 집 팔아먹으러 나옵니다. 나와서 집을 딱 팔고서 돈 챙겨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국세죠. 세금은 숨을 쉬어가 몇 년이라고 배웠어요? 5년이요, 5년. 5년 지나면 세금 없어져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 이 체납자, 다른 부동산에 있으면 그 부동산 압류해서 세금 확보를 할 텐데,
집안에 딸랑이 등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잡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5년 휙 지나가면 날아가니까 이렇게 날린 세금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행정 연계가 되면서 매드용 떼로 오면은 세금 영수증 가져오기 전까지 떼주지 말라고 연계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세금 영수증 가져가야지 인간 빼주니까 이제 세금 떼먹고 도망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제 강화가 된 거예요. 한국 사람 머리 좋죠? 난안 그랬어. 나 쳐다보지 마. 자. 근데 제출하는 경우가 중요한데, 제출하는 경우는 7개 정도 세분하시면 되는데, 처음 나온 것이 1번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 인감, 여기 1번 지문인데, 1번은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됐느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소유권 자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에 여기 1번 지문이에요. 잠깐 놔두시고, 요거는. 그 다음에 2번 잠깐 놔두시고, 3번 미리 볼게요. 3번 미리 보니까 3번의 경우는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까지 말을 자르게 되면 3번점은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 이외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요거는 3번 조문입니다. 1번은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3번은 소유권 이외자가 의무자라는 얘기예요. 이해갔어요? 근데 지난주에 배울 당시에 우리가 제가 외우라고 했던 게 있을 텐데 요번 주구나 요번 주. 요번 주 배울 당시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소유권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 기억나세요? 근데 그거 채워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세권 말소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소유권자가 의무자예요? 전세권 말소하신 소유권 이외자 전세권자가 의무자예요? 이외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3번. 여기로 오는 거고. 전당권 말소할 때도 전당권자네요. 3번. 지상권 말소해도 지상권자 3번. 소유권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 1번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1번으로 오는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자가 등기 의무자면 3번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내 소유권자가 의무자 되는 케이스는 요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자가 있는데, 을에게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매도인, 소유권자가 의무자죠? 그 다음에, 그럼 자기 집을 을에게 저당권 설정할 때도, 저당권 설정자인 소유권자 갑이 의무자예요. 오케이? 그 자기 집 전세 설정할 때도, 설정자이자 소유자 갑이 의무자 되는 겁니다. 이전 가등기에도 소유자가 의무자. 사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등기를 해서 누가 의무자예요, 지금? 소유권자 갑이 의무자가 됐죠? 소유자가 의무자가 될 경우에 등기필요 정보 제출을 해야 되느냐, 인감을 내느냐, 같이 보면 쉬워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어떤 등기 하더라도 등기필요 정보와 인감을 둘다 내야 돼요. 등기 의무 규정이고. 똑같은 개념이 이제 요 집에 대해선 A란 자가 전세권자가 있는데 B란 자에게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 요거를 말 바꾼 거예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소유자가 의무자. 전세권 이전은 전세권자가 의무자. 저당권 이전은 저당권자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말 바꿔치기니까. 그럼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겠죠? 요것도 전세권을 남부 잡히고 저당권 등기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의무자. 전 전세주더라도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등기필요 정보 내야 됩니까? 인감을 내야 됩니까? 물어보게 되면 등기필요 정보는 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인감은 필요가 없어요.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요 정보 인감 둘다 내야 되고, 소유권이 아닌 자의 경우는 등기필요 정보만 있으면 되지 인감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말소한대요. 누가 등기 의무자? 자꾸 떠들어. 여긴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알고 가는 거예요. 전세권 말소하면 전세권자 인감 내요? 안 내요. 저당권 말소하면 저당권자 인감 안 내요. 지상권 말소하면 지상권자 인감 안 냅니다. 소유권 말소하더라. 소유권자 인감 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자 외우라고 한 이유가 그걸 외워놔야지 여기 딱 가르마가 타져요. 이해 갔어요? 그럼 소유권이 아닌 자들은 뭐만 내면 돼요? 필정보만 내면 되죠.
문제는 3번 맞아 읽어보니까 소유권 외 권리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증이나 또는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대리인의 확인서면 또는 공증인의 공증서 부분을 가져오는 경우는 등기 의무자 인감을 가져와라 써 있을 겁니다. 찾았어요? 이게 뭔 말인가 풀어야죠 이제. 자, 소유권이 아닌 자들은 뭐만 가져가면 돼요? 정보만 가져가면 되는데 정보를 멸실했습니다. 정보를 멸실해서 못 가져오니까 대리인의 확인서면 가져왔다거나 또는 공증서 부분이 들어왔어요. 확인서면 공증 부분 이건 언제 나온 말일까? 등기필정보 잃어버린 경우.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 지금 정보를 갖고 왔다 못 갖고 왔다? 못 갖고 왔다는 얘기죠. 이때 인감을 대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당시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보와 인감 둘 다 기억하시고 소유권 이외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소유권이 중요해요? 소유권 이외가 중요해요? 다시 소유권자가 중요하다? 소유권 이외가 중요하다? 다시 아 소유권은 제일 좋은 권리 아니에요? 아닌가? 그럼 소유권이 더 중요하니까 소유권 두 번 보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정보와 인감으로서 소유권은 덜 중요하잖아 얘는. 하나만 보겠다는 얘기 숨어 있는 거예요. 얘가 더 좀 두 번 확인해야지 얘를. 아닌가? 그럼 소유권 가지실래? 전세권 가지실래? 왜? 전세권이 좋은데. 자, 그러니까 소유권이 더 중요하니까 소유권 두 번 묻는다는 얘기 숨어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 둘 중에 하나. 이해 갔어요? 요걸 잡았으면 이제 2번 조문 앞에 페이지 2번은 확인 차원이에요. 2번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할 때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나와 있는데 가등기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인가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가등기 말소할 당시에는 가등기권자가 의무자가 되겠죠. 요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자가 있는데 우리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랍니다. 가등기 태어날 당시에는 권리자가 을이 되겠지만 말소할 때이니까 을이 권리자가 아니라 의무자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등기권자가 그럼 등기필정보 내야 될 것이냐 인감 내느냐 똑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여긴 어떤 권리가 가등기래요? 소유권 가등기죠? 얘는 여기로 보내면 돼요. 그럼 정보 내고 인감도 네, 이 인감 누구 인감이에요? 소유권자 인감 가등기권자 인감 가등기권자 인감이죠. 그래서 과거 옛날 주문제가 다음은 소유권자 인감을 내는 경우 아닌 것은 문제를 내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 인감을 내긴 내요. 근데 이 인감은 소유권자께 아니라 가등기권자께 내어서 답이 된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똑같이 가등기 말소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요 집에 대해서는 A라는 자가 전세권자가 B에게 전세권 이전에 가등기했더라. 여기도 말소할 때니까 비가등기 의무자예요. 의무자일 경우 등기필정보를 내야 됩니까? 인감을 내야 됩니까? 이 문제 발생한 것인데 여기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죠? 여기로 보내면 돼요. 여기 똑같이 그럼 정보 내고 인감은 필요 없다요. 그럼 반을 갈리게 되면 이쪽에서는 어떤 말이 튀어나왔어요? 전부 다 소유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소유권이라는 말이 나올 때 정보 인감 둘 다가 튀는 거예요. 하죠. 소유권 이외란 말이 튀어나오게 되면 일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네. 이게 1번, 2번, 3번의 그 뜻이에요. 소유권이란 말이 튀어나오게 되면 감각적으로 정보와 인감을 둘 다 잡아놓으시고 소유권 이외는 둘 중에 하나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잡았어요? 네. 나중에 이제 의무자 분석함 의무자는 누가 의무자인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그래도 커지게 되어 있으니까 틀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온 것이 하필 등기할 텐데 하필 등기할 때 나온 것이 네 번째고 하필 등기할 소유자들의 인감 나온 게 있을 겁니다. 하필 등기할 때는 소유자들이에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들 나와야죠? 들의 인감 가져와라 나왔는데 이게 뭔 말이냐? 자 아직은 그 박스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우리 옛날에 지적과 배울 당시에 토지 합병 배울 때 소유자가 같은 문 합병할 수 있어요? 달라 합병할 수 있어요? 같아 합병할 수 있죠? 그럼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
등기법은 합병할 수 있다고 배워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거 못 끄집어내는 거야. 여기 제대로 못 잡아서 빨로 5월달 안 들으면 7월달 좀 배워요. 그때 가서 때 되면 알려드릴 텐데 원칙은 지적법은 소유자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 등기법은 달라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 땅은 소유자, 이쪽 땅은 소유자세요. 땅 주인 다르죠? 근데 둘이 합병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합병하면 합병화가 더 주인이 몇 명이 될까? 두 명 합치면서 공유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합병할 수 있단 말이 나중에 배워요. 오케이? 그럼 둘이 합병하기로 의사 확인해야겠죠? 두 명인가 하면 가져오란 얘기예요. 나중에 그때 한번 써먹을 테니까 지금은 그냥 합병 등기할 때 소유자 인감이라면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배워야 돼요. 나중에. 빨리 배우면 5월달쯤 배울 겁니다, 아마. 다섯 번째 경우는 토지 분필 등기할 때 토지를 쪼갤 당시에 분필되는 토지상에 용익권자가 있게 되며 용익권자를 피해방지를 위해서 용익권자 인감을 내게 한 것이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 경우는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협의분할할 당시에 협의분할세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다 가져와야 됩니다. 이건 상속을 받든 포기하든 다 내야 돼요. 누구 가져오라고요? 전원 다 내는 거예요. 일곱 번째 경우는 등기 신청할 때 제3자의 허가나 동의나 승낙을 받는 경우에 제3자 허가 받는다 확인을 위해서 제3자 인감을 내게 하는데 이 제3자 인감이 바로 아까 법정 내려 등기 신청할 때 누구 인감? 법정 내려 인감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나눴던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 법정 내릴 경우 법정 내려 인감을 내는 거지 본인 인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옛날 기출 문제예요. 이게 이제 인감 내는 게 7가지인데 이쪽에 3가지하고 이쪽에 4가지 차이점이 발생 하나가 딱 있어요. 색따라 줄쳐드릴게요. 이따가 일단 요 3가지 등기할 때가 있고 4가지 등기할 때가 있는데 요 3가지 등기 신청하면서 법원에 가펴가면 공증 써붙인 데 있죠. 예, 그럼 이 등기 신청 서류에 대해서 공증받은 경우도 있고 요 3가지 요 4가지 공증받은 경우도 있다요. 이것 때문에 칸을 좀 떼는 거예요. 공증받은 경우 인감을 내야 되느냐 면제해 주느냐요. 공증받은 경우 이 3가지는 공증받았죠. 그래도 인간 그래도 내야 돼요. 면제가 안 돼요. 근데 이 4가지는 공증받으면 인간이 면제가 됩니다. 아, 책에 있어요. 일단 참 급해. 다 줄쳐드린다 그랬는데 자 이 3개는 공증받아도 인감 내야 되고 이 4개는 공증받으면 인감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시험지면 어떻게 나오느냐 소유권자 같은 의무자가 되면 인감 내야 돼요. 예, 그럼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일 경우에 등기 신청 서류가 공정 증서일 경우 이렇게 달고 들어와요. 인감 그래도 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렇게 문제 나오는 유형이 있고 상속 등기 신청할 때 상속 재산 분할협의서 등기할 때 상속이 전원 인감 내야 되죠. 그럼 상속 재산 분할협의서가 공정 증서라면 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인감 제출할 필요 없다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럼 공증을 통해 인감 면제되는 거 몇 가지만 4가지 면제해준다 보니까 요 4가지 면제되는 겁니다. 책에 있으니까 줄쳐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감 되는 경우고 오른쪽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니까 관공서 인감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공정 증서 나와 있죠. 위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에서 4부터 7까지가 뭐예요? 합필 등기, 분필 등기, 상속 등기, 제3자 요 네 가지는 공증받으면 공정 증서일 경우는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요. 그럼 1번, 2번, 3번 제출하지 않는 말은 안 나왔죠. 그럼 1번, 2번, 3번은 공증받아도 인감을 내는 것이고 4, 5, 6, 7 네 개만 인감 면제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다 들어와 있어요. 또 그 다음 인감을 누가 내라고 떠들어서 이쪽에서 의무자죠. 의무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공동 신청할 때 얘기입니다. 권리자, 의무자 둘이 있으니까. 반대로 단독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멸실 등기,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수용해야 등기 다 제출하지 않아요. 큰 제목까지 풀고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인감인데 인감의 경우는 요거 잘 잡으셔야 돼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떠올라야 돼. 등기필 정보 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 잡고 들어가시면서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요것만 잡고 들어가시고 아주 세부적인 사항 누가 의무자인가는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그릇은 커져요. 커지면서 알게 될 부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은 몇 번째 들어요? 지금 인감 듣는 거 수업 두 번째 들었죠? 앞으로 네 번 더 남았어요. 왜 싫어? 네 번 더 들으니까 네 번 안에 알면 돼요. 그러니까 자, 틀 잡아가면서 또 이 배우고 나가는 거지 한 번 넣고 딱 알고 두 번 넣고 딱 한다 그러면은 학원 망해요 다. 그러니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5, 6월 듣고 7월, 8월 듣고 9월 듣고 10월 듣고 특강에서 다섯 번 더 남았네. 앞으로 다섯 번 더 들으니 그 중에 한번 아시면 돼요. 총 따져보면 1년 동안 수업하면서 적게 들으면 7번, 8번까지 들어요 수업을 많이 들으면. 이제 우리는 11월 개강 안 했잖아요. 1월 달 왔으니 두 번째 듣는 것이고 1월 달 시작한 학원 7번 듣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그 중에 한번 아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13번째 거래신고 필증이랑 매매 목록 나오는데 먼저 거래가액부터. 거래가액이란 밑에 의인 한번 읽어보시고 신고별증 동그라미 펴놓는다면 보자고요. 신고별증은 중개사법별 당시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획을 체결하게 되면 매매계획일로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배우셨어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신고필증을 주는데 신고필증에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목적부동산 나올 것이고 거래 당사자 나올 것이고 거래 가액하고 거래신고 1년 번호까지 해서 네 가지 나온 것이 신고필증이에요. 그거를 제출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거래 가액 등기 대상 나와 있죠. 거래 가액 등기는 2006년부터 기재대로 규정을 정했는데 동그라미 칠 것이 2006년 1월 1일 이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동그라미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고 세 개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기본 틀이에요. 그럼 거래가액 언제부터 적으래요?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가 들어올 때가 대상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박스에서 다음의 경우 거래가액 등기할 필요 없다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 세 개가 기본 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나와 있는 것이 2006년 1월 1일 이전일 경우는 거래가액 적을 필요 없다요. 후부터니까. 두 번째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판결문이 들어왔다거나 또는 조서가 들어오는 경우도 매매계약서 안 들어왔네요. 적을 필요 없다요. 어떤 등기할 때 적어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럼 세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가등기하는 경우는 주인 바뀌지 않았네요. 적을 필요 없다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 언제 바뀔까? 본 등기만 바뀌겠죠? 가등기할 때 적는 게 아니라 본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적으라는 겁니다. 여기 일단 기본 틀로 세 개 이해하시는데 이 박스 세 개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 틀을 요거 세 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 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안 적는 것만 이해할 줄 알게 되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290페이지에서 그럼 가등기할 때 거래가액 적었어요? 안 적었죠? 안 적다 보니까 본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적도록 규정한 것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되므로 2번 따라붙이 그 내용이에요. 매매이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게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정보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요. 가등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매매 목록인데 매매 목록을 내는 경우는 이게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목록이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몇 개부터냐. 매매 목록이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두 개 이상부터입니다. 원칙은 두 개 이상부터 원칙이고 그럼 한 개일 땐 낼까 안 낼까? 안 내겠죠. 두 개 이상부터니까. 하지만 예외 규정이 한 개도 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문제 생기는 겁니다. 한 개를 내는 경우는 수인과 내 거래일 때 목록을 제출해라.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수인과 수인이라는 얘기는 한 해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데 이 집에 대해서 팔아먹은 매도인도 A, B 둘이서 공유. 근데 산 사람도 C, D 두 명이 삽니다. 팔아먹은 자도 여러 명이고 산 사람도 여러 명 서로서로 가액증 확인하라고 가져오도록 규정을 한 것이 예외 규정이에요. 요걸 시험 낼 때 어떻게 냈느냐. 우리 문제 죽어도 법조문대로 수인 안 줘요.
문제 나올 때 나온 지문이 신고불증이 기록된 부동산이 한 개일 때에는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복수라 하더라도 목록은 제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 기출문제예요. 친절하게 수인 주는 게 아니라 각각 복수라는 얘기는 둘 다 여러 명이죠. 그럼 목록 내야 돼요. 네, 이게 기출문제다 보니까 주의하시고 거꾸로 매도인은 여러 명인데 매수인이 한 명이래요. 목록을 낼까 안 낼까? 안 냅니다. 그럼 매도인이 한 명인데 매수인이 여러 명이래요. 내야겠죠? 내야겠죠? 내라 말아라. 안 내는 거예요. 둘 다 수인일 때만 내는 거예요. 오케이? 둘 다 이런 질문 빠져나가지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래 가액 등기 방법인데 거래 가액은 목록이 있나 없나 보고 따져요. 목록이 없으면 등기부에 바로 기재가 들어가고 목록이 있는 경우 목록 번호만 적어줍니다. 목록 떼보라고. 그 목록이 있으면 목록 보고 가액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럼 목록 번호만 적어주면 될 것이고 목록이 없는 경우는 목록 보고 확인할 수 없으니까 가액을 등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목록이 있는 경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억번이 목록이 첨부된 경우는 목록이 신청정보에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기록 중 갑구에 권리자매 기타 사항란에 목록 번호만 기재하지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요. 오케이? 그럼 궁금한 목록 떼보란 얘기입니다. 돈 내고 돈 받아야죠. 별도로 수수료도 챙겨야지. 목록 번호만 적어주고 우리가 궁금하게 되면 등기부를 딱 떼봤더니만은 가액이 안 찍히고 목록 번호가 찍혀 있어요. 그럼 돈 더 내고 떼보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 목록이 없다는 얘기는 목록 보고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등기부 갑구에다가 금액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부동산 운영하시다가 등기부 등본 딱 떼봤더니만은 가액이 딱 2억 5천 찍혀있더라. 이거는 부동산이 한계란 얘기예요. 근데 등기부등본 딱 떼봤더니 목록 제 밑으로 써있으면 아 부동산 2개 이상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시고 떼보시면 부동산마다 가액이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까지 서류 배운 내용이고 오른쪽에 접수 및 심사 파트는 잠깐 쉬신 다음에 갔다와서 또 보도록 하죠.